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는 그 당시 통화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통화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.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.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.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. 그리고 대화 내용 보면은 뭐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부연들,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.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장이 그거 처리 안 했어? 어? 명선장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 그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.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. 그 네.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.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. 그러니까. 알았어 내가 전화 했지?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. 네.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.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.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오십시오. 이래서 전화 끊은 거야. 오랫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확인을 했고 또 오래 준비를 했어요. 오늘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연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확실한 물증이 있네 없네 하는 이런 것들을 일소에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공익제보센터 등을 통해서 오랫 동안 이러한 물증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오늘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